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송주환 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유튜브로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한 2년째 나오고 있다가 이제서야 남들 다 한 다음에 레드오션인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컨텐츠로 이 구독자분들께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가진 건 교수님들밖에 없으니까 교수님들 개개인들이 하시고 싶은 강의들을 위주로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파일럿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지성 교수님 모시고 할 내용은 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처음부터 네, 노잼이 약간 예상되는 네, 그런 주제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홈스쿨링 교재 지혜문학에서 잠언의 위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네. 네. 먼저 이게 이 아까 송주환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이제 12월까지만 예, 시안부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또 이제 뷰가 많아지고 여러분이 성원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덕만 교수님과 김근주 교수님, 김은경 교수님, 김동준 교수님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고요. 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해보고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이제 김근주 교수님이나 김영훈 교수님, 김동준 교수님, 배덕만 교수님 못 보는 거고요. 반응이 좋으시면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꼭 좀 많이 여러와 같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를 보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제가 뭐 사회를 못 느끼는데. 선조화 목사님이 생각하는 잠언은 어떤 책일까요? 잠언은요. 근데 뭐 제가 좀 전공자의 입장을 좀 빼고 그냥 청년 때부터 성경 읽고 이제 약간 그런 모드로 둘 다 전공자면 더 노잼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겁나 똑똑해진다라는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그런 네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책이 잠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맨 처음에 배웠던 건 잠언이 지혜문학에서 약간 전통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책이 뭐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이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배워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정도면 뭐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지혜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에게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나이가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할롯이라고 하는 사전이나 대부분의 그 히브리 사전을 보면은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래서 돈 버는 노하우. 그리고 추위를 이겨내는 노하우. 또 내 땅을 지켜내는 노하우. 왕이 짜증 안 나게 만드는 노하우. 그런 노하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생존 스킬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기질이나 어떤 그 특성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있고요. 호크마가. 그렇죠. 예, 호크마가 지혜가 예, 영어로는 참고로 영어 그리스어로는 소피아, 예, 위즈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의인화된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거를 인간화시켜서 의인화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지혜문학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속적인 지혜와 종교적인 지혜를 나눌 때 아까 지혜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세속적인 지혜는 몇 번일까요? 첫 번째가 1번이겠죠. 노하우. 두 번째는 신학적인 지혜.
예, 2번은 바로 이제 그래서 신학적인 지혜고 이제 그 경건한 지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뭐 이게 좀 전문적인 좀 설명을 좀 필요한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과연 우리가 지혜 문학을 정의할 수 있는가? 예. 또 지혜 문학에서 지혜를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SB 출판사에서 최근 몇 년에 나온 마크 스니드라고 하는 학자가 편집한 책이 있는데요. 지혜의 전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이제 뭐 당연히 번역을 안 됐죠. 거기에 참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 문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을 하나씩 썼는데 거의 70% 이상의 학자들이 지혜 문학은 정의할 수 없다 혹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펼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지혜 문학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지혜 문학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 전통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느냐 하면은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접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훈계라든지 아버지의 말씀이라든지 그거를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기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욥기 이제 1장 1절 2절 보면 욥은 가장 완벽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은 그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나 거의 힘들고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1장에 보시면은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고통스럽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를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똑똑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이고 좀 약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자면 잠언에서는 똑똑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 너가 앞으로 평생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소유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데 욥기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데 가장 극명하게 망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코헬렛은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네가 지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헤벨의 세상에서 헛됨의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욥기와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욥기 28장이라든지 전도서의 특정한 경우에서만 부정적으로 지혜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접근 가능합니다. 지혜에게. 잠언 8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고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큰 도움은 안 되는 악의 문제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범주 안에 뭐 욥기, 잠언, 전도서가 이렇게 묶인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지금 최근에 학계에서는 그렇게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캐서린 데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여성 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유사성으로 이제 양식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주제와 모티프에 따라서 지혜 문학에 묶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반대의 의견, 스튜어트 윅스나 마크 스니드나 이런 좀 약간 조금 더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는 입장이고 좀 첨언을 하자면 이집트학에도 상당히 많은 지혜 문학이 있다고 성서 학자들이 예, 주장을 해요. 아멘의 목회 뭐 이런 예, 거. 맨날 이제 주석서나 뭐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뭐 잠언은 막 이집트 지혜 문학을 베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 학하는 이집탈러지스트를 만나면은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 학에서는 지혜 문학이 없어요. 저 계속 그렇게 배웠는데 잘못 이집트 배웠네요. 학 문학에서 문학 범주에서 지혜 이집트 지혜 문학은 없습니다. 예.
저 지금 성형 공부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큰일 났네. 성서학자들만 이집트 지문학이라고 명명해요. 아. 그래서 지혜 지혜 이집트 지혜 문학이라는 그런 그 지혜 문학이라는 그런 호명으로 묶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후대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거지 실제로는 지혜 문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죠. 예.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하나의 범주로 묶지 않는다면 그럼 뭐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책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잠언이 제일 오래됐고 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흐름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폰 와드나 한스 슈미트나 이제 상당히 오래된 돌아가신 학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주석서나 그분들의 연구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거죠. 야 원래 이제 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뭐 격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잠언의 격언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더라. 이제 이런 잠언의 노모티버티 어떤 규범적인 그런 잠언님과 지문학이 있었고. 여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기를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에 어떤 교훈이나 지혜 문학에 회의를 품고 반발의 심리로서 프로테스트의 의미로 욥기가 나와서 야 봐라 지혜를 가지더라도 망하지 않느냐 그게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나오면서 이 지혜를 다 까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화론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이제 그 역사 발전론식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저도 그렇게 예. 배워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주석서를 보면 그러한 이론을 대부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만 생각해도 사실 무너질 수 있는데 왜냐면은. 욥기나 전도서가 보여주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게 기존의 인스트럭션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제가 지혜 문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느냐? 근데 이집트학에서는 교훈 문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영어로 인스트럭션 장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지혜 문학이 이집트학에는 없고. 인스트럭션 장르나 인스트럭션 문학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욥기와 유사한 기원전 뭐 1500년경 그러니까 미들 이집션 킹덤 그러니까 중기 이집트 왕국에서 쓰여진 문학인데 유사한 욥기와 유사한 문헌들도 소장농의 어떤 고통에 대한 문헌이라든지 바벨론 문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레메키라고 하는 그 I will praise the Lord of wisdom이라는 그런 문헌도 있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세기나 3세기 어떤 학자는 1세기로 잡는데 기원전 아까 말했던 1500년경에 이미 전도서와 욥기와 잠언하고 유사한 문헌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고대 예, 다른 고대 근동에서 예. 예. 많이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화론적으로 발전한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잠언이 현재의 잠언의 형태를 갖춘 게 보통 5세기나 4세기경이라고 막 특히 이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보통 그 포로 후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제가 혼자 말하기가 너무 좀 지루하네요. 아 근데 그거는 저기 솔로몬이 잠언을 쓴 거면 주전 한 10세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잠언에서도 이제 솔로몬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안 쓴 것도 있죠. 예,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자들의 잠언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또 그 아굴의 잠언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포로기나 포로 후기에 그 아라마니즘적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아라모 영향이 예, 많이 네.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극소수 학자들 빼고는 6세기나 5세기의 잠언 1장에서 9장에 생겼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또 욥기가 언제 생겼냐면은 1장, 2장하고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 부분이죠. 처음과 마지막. 그 부분은 그죠? 산문 부분이죠. 그 부분은 7세기 이전에 형성됐고 중간에 있는 다이얼로그 부분은 대화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5세기나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잠언의 형성 시기와 욥기의 형성 시기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발전했다면 그렇죠. 자몽이 네. 쓰고 나서 욕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대기적으로 보면 그게 동시에 쓰여졌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전론적인 방식이 하는 이런 이론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진화론적으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런 전통 지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뭐 반성이나 반발로 뭐 다른 대안적인 지혜가 있었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그 동시대에 어떤 그러니까 잠언식의 지혜를 추구하는 어떤 부류가 있었고 뭐 욥기식의 그런 학파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는데 느끼는데 보통 제사장들이나 뭐 레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다른 텍스트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뭐 너무 좀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욥기를 쓴 누군가가 있을 거고 잠언을 쓴 누군가 그게 학파인지 어떤 건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잠언의 형태들은 제가 아까 6세기나 5세기형의 1장에서 9장이 형성됐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랜 시절부터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일상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 아들아 너가 부지런해라든지 아니면 그 악한 자가 저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들이 망하는데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욥기는 굉장히 이제 연극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주고받고 막 예. 이렇게 하면서. 그 플롯트가 딱 구성돼 있잖아요. 잠언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냥 이제 어떤 걸 컬렉션한 느낌, 모아놓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누가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많진 않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주석서나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지혜문화 합파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예. 지혜문화 합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최근에는 많은 이제 반론을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하민이라고 하는 학파가 이런 욥기나 잠언이나 전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와이브레이라는 학자랑 스튜어트 윅스라는 학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 학파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 세 책이 진화적이고 발전론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있어요? 근데 도저히 예. 전통 의견을 동의를 못하겠더만 예. 못을 박으시는. 그렇죠. 그 욥기적인 내용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 28장이나 잠언 16장이나 거기 읽어보면 악의 문제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잠언은 우리가 인간보다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 상 받고 고생 말 안 듣는 사람은 고생한다 이런 건데. 근데 욥기적인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 압제 악한 사람이 권력자들이 압제하는 그런 컨텍스트에 맞는 격언들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언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도서적인 문맥은 잠언 30장에 보면 전도서적인 문맥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인스트럭션 장르 이게 굉장히 지혜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루스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오히려 인스트럭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스트럭션 하는 거,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그, 이 가족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그 배움을 위한, 예, 공부를 위한 그런 레슨으로서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소수의 지적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전수해준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텍스트가 욥기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고 언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깨져 있고 예 그런 것들 추정해봤을 때 굉장히 지적인 공동체가 예 똑똑한 애들이 만들었다. 예. 그렇겠죠 그때 예, 굉장히 똑똑한 예. 애들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잠언을 인과응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폰라트인가 누가 주장했던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여섯 구절이 있다 잠언 내에 그리고 그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그 구절들의 파편이 욥기나 어떤 전도서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혹은 후대에 그 예외 구절들이 편집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냐? 그래서 역사주의 비평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누구 삽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도 언제나 악의 문제는 존재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년경, 1600년, 1700년, 1400년, 1300년 이 시기 때 집중적으로 어떤 악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인스트럭션 장르의 문헌들이.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이제 편집 비평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옛날부터 원래 존재했던 거가 원래 있었다라고 존재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근데 발전 논적인 방식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발전 논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케인이라는 학자 이런 거예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원래 지혜를 굉장히 세속적으로 추구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지혜가 노하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지혜의 차원이 점점 신학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진화되어 오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같이 삽입됐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A는 세속적인 지혜, 클래스 B는 엔티소셜, 반사회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격언들, 세 번째는 신학적인 지혜, 그래서 여호와가 등장하고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지혜가 돼서 클래스를 A와 B와 C가 나눠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옛날 방식인 거죠. 그게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풋나드가 여섯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섯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습니다. 예, 뭐 20개, 30개 훨씬 많아요. 예, 기본적인 자원의 지혜와 교훈의 관계와 배치되는 자원들. 예.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그럼 지혜와 교훈 문헌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지혜도 결국에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게뭐 노하우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도 또 결국에는 다 교훈을 주기 위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토라나 이런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다른 책들도 다분히 교훈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교훈 문헌이라고 하는 아까 뭐 이집트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특정 어떤 장르나 흐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건 뭘까요? 교훈문의 특징. 네네. 이게 이제 잠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예. 또 전도서랑 욥기에 그러면은 전통적인 의견에서의 차이가 아니라면, 그럼 또 걔네 둘하고는 또뭐 어떤 차이를 볼수 있는지 이런 걸좀 같이 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제 교훈문헌은 예를 들어서 왕이 아들에게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렇게 대상이 딱 있고 이렇게. 아들아, 너가 슬기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궁중예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반란하는 저희 신하가 있으면 뭐 잡아 조치라든지 알려줄 거잖아요. 필수적인 삶의 지혜.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살아라. 어휘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영의정이나 좌의정 그 선생님 붙여가지고 어릴 적부터 사사상경 막 달달달 외우게 시키면서 그런 세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아히칼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The Wisdom and Sayings of Aramaic Ahikar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엘라판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5세기 문헌이에요. 여기 보면은 엘레판틴 두 문헌.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파트는 아히칼이라는 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왕이 있고 이제 아히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칼은 이제 넘버 2, 이제 그 왕국의 이제 넘버 7세죠. 7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의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삼촌 찬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넘버 2가 돼요. 그래서 아이카론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이 넘버 2가 삼촌을 죽이려고 거짓 뉴스를 바꿔서 왕한테 물러났는데 죽인다. 예, 자기 이제 은혜를 이제 안 갚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삼촌을 죽이려고 이제 하고 이제 꿍쩍꿍쩍 해가지고 이제 삼촌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과거의 아이칼이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 뒤로는 문헌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람의 아이칼에는 없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나는 선을 베풀었고 내가 현자인데 당했잖아요. 지금 자기 조카한테 굉장히 어떤 문맥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파트 2로 딱 들어가면 뭐냐면은 이 아이칼이 그래서 이제 아람의 아이칼 말고 다른 버전들의 다른 언어의 버전들의 사본들을 보면은 그게 완성본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이칼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언이 나와요. 잠언 구약 성경에 잠언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왕 앞에 가면 조심해라. 잘 물러나라. 핵심적인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왕궁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라. 아니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서적인 이야기도 하고 자만적인 이야기도 하고 욕기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5세기의 문헌인데 아이칼의 자문과 격언을 자문과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욕기와 자문과 전도서에 있는 내용이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5세기에 그런 다양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교훈 문헌은 뭔가 삶의 노하우와 지혜를 알려주려는 거죠. 예, 욕기도 뭔가 마지막에 보면 뭔가 깨우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예, 전도서도 뭔가 자기 깨달은 걸 알려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인 세팅인데 다른 성서 텍스트에 비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교육이나 가르치려는 내용들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교훈 문헌에서. 그래서 많은 크렌쇼나 많은 학자들은 필립 데이비스라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문 텍스트나 이런 지혜문학 텍스트가 학교 고대 이스라엘의 학교의 텍스트북으로 쓰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이제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적이고 어떤 교육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지혜문학 책들을 보면 이제 일바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질서는 질서. 예, 질서. 질서. 예. 그래서 이제 게으른 사람에게 자문을 읽으면서 삶의 질서를 갖다 주고 뭔가 이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뭐 어떤 그걸 주고 좀 뭔가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혹은 자문의 특징이 첫 번째 질서인데 이게 지혜 문학의 주제도 되고 자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자문의 주제가 질서다.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아버지나 아니면은 이 토라의 말을 듣고 행동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들음으로써 뭔가 좀 더 실천적인 네. 지혜라고 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혜 문학의 주제가 질서라고 그랬는데 자문의 질서, 자문의 주제는 될 수 있는데 욕기와 전도서는 질서의 문제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질서가 지혜 문학의 주제라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예, 드라마를 봤는데 샌드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샌드맨? 아니요. 네,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입니다. 아, 예.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샌드맨이 누구냐면 꿈입니다. 꿈. 꿈. 꿈이요? 드림? 예, 꿈인데 네, 네. 꿈이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사람이 샌드맨인데 The Lord of Dreams라고 그러거든요. 꿈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의인화시킨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죽음이 있는데 꿈의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갈망이 또 있어요. 아, 그걸 다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인데 형제가 나와요. 그래서 루시퍼랑 꿈이랑 싸워요. 막 싸우다가 막 이렇게 말싸움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샌드맨이 뭐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하기를 나는 무슨 뭐 매다 이런 막 이런 루시퍼가 막 고통받아 하고 루시퍼가 뭐라 하면서 서로 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루시퍼가 아 샌드맨이 나는 우주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막 아파요. 그다음에 루시퍼가 나는 엔티 유니버스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는 반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샌드맨이 고통스러워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마치 샌드맨이 뭐라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희망이다 그래요. 샌드맨이 자기가 꿈이니까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내가 좋다 그러거든요. 왜 졌냐 그러니까 옆에서 왜 졌냐 당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시퍼 하는 말이 루시퍼 그 샌드맨이 너는 이 지옥에 있지 않냐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천국에 가서 너 그분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잖아 그게 내 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소망이고 내가 너 한 수입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의인화를 시키는 거잖아 의인화 네네 영어로 personified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아까 지혜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의인화된 지혜.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8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와 함께 있어요. 지혜의 그리고, 선제성. 예, 그리고 지혜가 네. 창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요, 지혜가. 그래서 이제 신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8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시켜서
지혜가 점점점 변형돼가지고 나중에 로고스, 말씀이 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시점 이전에 로고스와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타포, 은유를 주로 많이 활용해서 이제 그 연결시키죠. 옛날 성경 공부 때 네. 되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 삼위일체가 등장한다고. 예. 예. 알레고리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의 한 분야예요. 예.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알레고리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예. 아, 또 있지만, 사실 알레고리도 굉장히 중요한, 제임스 바 같은 경우는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욥기 28장에도 보면은 그 그렇죠. 지혜장. 매우 아름다운 시가 나오잖아요. 그 시에도 맞아요. 보면은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Where can wisdom be found? 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나와요. 거기도 의인화된 객차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 예.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객체화시키고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혜의 영 차원을,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은 질서를 예. 강조한다는 거. 예. 두 번째는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표현이 그렇죠.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세 번째 세 표현은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 잠언 9장에 보면은 여성 지혜가 나오고 여성 어리석음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네. 음녀는 아니 다른 거고요. 레이디 위즈덤이 나오고 레이디 폴리가 나옵니다. 여성 지혜와 여성. 그이두 여성이 대결 구도를 가짐으로써 그 선택하라고 말하거든요. 예, 아, 너가 맞아요, 어느 집에 맞아요. 가서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할 건지 선택해라. 근데 이제 이 대립구조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은유를 제공해, 해석학적인 은유를 제공하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또 대립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번역을 내 음녀가 아니고, 음녀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뭐 몸을 파는 그런 여성, 직업 여성의 느낌이 있는데, 원래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제도적인 내 부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부인이든지 다른 여자를 말해요. 혹은 이방 여인이라든지.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잖아. 에스라 느헤미야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요소가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는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방 여성을 내쫓으라는 이게 모세 오경에는 이 구절이 안 나와요. 특정한 사람들과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해도 괜찮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 쫓아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게 여성 혐오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이방인들의 혐오적인.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잠언에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네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잠언은 나와요. 고통의 문제에서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1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예,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 그 잠언에서는 죄인이란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어리석다는 거는 거의 죄인이랑 똑같은 동요로 써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잠언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일부 학자들은 매우 신명기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라고 보거든요. 신명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요단강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막 이렇게 그 그렇죠. 예. 막 모세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만 추려서 말하자면은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네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음 세대도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쭉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고 왕들도 토라를 열심히 연구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갑자기 뭐 전쟁 치러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반대로 그 토라의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십계명, 일계명, 이계명 어기고 우상 숭배라거나 배교를 하게 되면은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도 그러한 식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렇죠. 이스라엘적인 혹은 일반적인 교훈. 잠언은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훈을 붙이는 거죠. 하나로. 붙여서 결합시켜서 잠언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잖아요. 야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망한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도 다 아빠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빠의 말을 교훈을 선조들의 말들을 말하고 있는 게 잠언이라면 이 잠언의 아주 특수한 단어들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2장 그다음에 6장 또 잠언의 많은 부분에 쓰이면서 아버지의 말을 토라로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신명기는 보복의 신학은 아니에요. 잠언을 보복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Retribution Theology, 보복의 신학.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잠언은 보복의 신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절대. 예. 그 왜 그러면 그게 아니냐.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욥기는 보복의 신학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예. 그런데 코엘렛은 비웃어요. 예.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왜 이 모양인 거야?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고 기회로 살았는데 네. 이 모양이 까 모양으로 된 거는 의외 속 때문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인데 코엘렛이 그건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싸가지 없죠. 예. 나이가 많잖아요. 예. 부자고 예. 죽기 적잖아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잠언에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관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잠언은 어떤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전도서는 코엘렛은 아예 이거는 예측할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개소리다라고 말한다면은 욥기는 그게 왜 개소리인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잠언은 주로는 그건 개소리까지는 아닌데 삶에서 네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면을 개발해라. 내면에 조금 미덕을 개발하면은 그래서 act and consequence 행동과 결과의 그런 연속성이 잠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virtue 미덕과 결과예요. 내 안의 의로움의 특성, 내 안의 선한 모든 길들, 정의와 공의와 바른 길들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온다고 말하는데 사실 잠언은 그런 책이 아니고 미덕입니다. 미덕. 캐릭터. 예. 그러니까 인광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행위 결과 공식이 아니라 이 행위를 미덕 우리가 한 어떤 내면의 가치죠. 그렇죠. 네. 그 가치에 대한 결과로서 잠언이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착한 사람이 권력가가 되고 부자가 되잖아요. 잠언은 28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다른 장을 보면은 부자들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인과 응보적인 원리가 배치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잠언 내에서 잠언 내에서 누군가는 뭐 되게 근면하면은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내용도 있고. 네. 부자이면서 어리석은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지혜로운 게 낫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나오죠. 그 개소리로 지혜 문학을 이제 해석하는 그 이론이 아주 명쾌하네요. 네. 이게 진짜 네. 우리 인생인 거잖아요. 인생. 네. 예. 팍팍 박히네요. 예. 전도서는 예. 뭐라고 하셨죠? 개소리다. 대체적으로 우리 시점에는 네. 개소리에 가까운 내용일 네. 수도 있지만 네. 뭐 상당히 좀 제가 너무 좀 함부로 말을 했는데 아니요. 네. 이해를 돕기 예. 위해서. 그리고 욥기는 개소리라는 것을 이야기로 굉장히 거창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네. 개소리임을 열심히 있지만. 살면 잘 된다는 걸 드라마 네. 개소리라는 걸 드라마틱하게 네.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잠언은 다 개소리만은 아니야. 네.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특징은 지금 네 개 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의인화된 지혜, 네. 세 번째는 의인화된 어리석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입장, 근데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잠언의 중요한 이제 징계인데 고통
문제, 그 시점론을 말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복으로서 retribution 띠알라는 보복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칠수 있잖아요. 그래서 6세기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고통을 할때 만약에 손주환 목사님이 어릴 적에도 이제 아버지가 물론 잘못은 안 했어요. 큰 잘못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그런 정도로 맞을 건 아닌데 예, 잘 되라고 아빠가 자식한테 발바닥 때릴 수 있잖아요. 참고로 절대로 자식들한테 매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도 때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어릴 적에 저희 우리 때는 많이 맞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과잉 처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보복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는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 징계도 있는 것도 징계. 그건 잘 되라고. 근데 그렇죠. 예. 예언서에도 보면 아모스서 보면 이방인들은 멸망시켜서 완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쳐가지고 다시 잘 되게 하기 위한 징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은 데 보면은 징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요. 징계. 이거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이제 그런 징계의 원리가 있는데 욥기에서는 어떠냐? 욥기에서는 이것도 개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엘리파스랑 엘리후, 특히 엘리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너를 뭔가 말씀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뭐에게 뭔가 징계를 당하는 것, 어떤 이 고통이 있을 때는 그래서 네가 요가 너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교훈 적지에 소위 말하는 네. 그게 포장을 하는데 네. 아, 교 아, 그렇죠. 그런데 교훈적 고난.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거죠. 예를 들어서 가스 템버에서 죽은 유태인들한테 어느 그 후손들한테 가서 야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가스 템버에서 죽인 거야 하면은 개소리죠. 예, 개소리잖아요. 너이 새끼 여기서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거는 개소리가 되는 거죠. 욥의 컨텍스트 속에서 왜냐면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한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의 원리로 욥의 고통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거든요. 또 유사하게 뭐냐면 전도서에서도 이런 징계의 원리가 많이 안 나오나 이런 징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코헬렛은 징계와 관련 이거 뭐 징계를 받든 안 받든 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과거는 내가 망각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 금수저라 징계를 안 받아봐가지고 예. 쓴맛을 몰라서 그런 쓴맛을 모르세요? 예. 아니 코엘렛이 아, 코헬렛.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자만의 중요한 특징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긴 하죠.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야래 보통 경외심이라고 보면 그쵸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포심에 가깝습니다. 공포심에 가까운데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타나요. 여호와의 경외. 그러면 여호와의 경외심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해보면, 잠언의 주제가 여호와의 경외심은 맞죠. 근데 이제 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겁니다. 잠언 2장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이제 손조아 목사님이 계신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혜를 추구해라. 그러면은 어떤 게 하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손조아 목사님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 임플란트를 아시죠? 임플란트, 이빨. 임플란트를 시켜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시키고 딱 장착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모든 선한 길과 바른 길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다 정리를 해보면. 지혜 임플란트를 박으면 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다시 이걸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 내내, 주하나,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예?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바로바로 하고. 예? 그리고 저한테 예. 하신 얘기 같네. 아니 죄 없는 사람 붙이지 말고 예.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토라 아버지의 말과 토라 이 가르침이 토라가 율법 오경도 있지만 가르침이라는 말 토라거든요. 그렇죠. 가르침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는 거야. 내면화. 예. 아, 아버지 말, 내 내면화, 아버지의 모습도 같이 내 삶의 내면화, 아버지를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런 관계가 막 유지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인장을 찍는 거죠. 그럼 지가 확 임한 다음에 모든 선한 길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28장 2절 3절에도 나와요. 모든 것을 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그때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잠언의 시작 1장 7절과 9장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 경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딱 주면 바로 여호와의 경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내가 내면화시키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딱 줬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정의와 공의와 바르게 함과 모든 율법의 선한 길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그래서 행하는 것 중에 혹은 그 행을 행하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잠언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그러면은 네. 그게 지금 이제 여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네. 그게 네. 우리 여기에 임플란트가 돼가지고 네. 그 임플란트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러요. 이건 이스라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여호와를 치환시키면 또 여기는 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이스라엘과 치환시키면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돼요. 그걸 다시 신약적으로 하면은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치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그리스도로 치환시키면 혹은 성령으로 치환시키면 그래서 호크마가 나중에 되면은 시대가 그러면 위스덤 오브 솔로몬이라는 외경에 보면은 이게 성령으로 치환됩니다. 영으로 영의 개념으로 치환되고 나중에는 이게 말씀으로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적용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확장해서 네.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욥기는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욥기 28장 28절에 여호와 경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잠언하고 뭐가 다르냐. 욥기에서 여호와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 가까워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아예 안 나옵니다. 욥기가 하나님 경외는 거의 안 나온다 한번 나오는데 28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고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두려움의 요소이고 전도서 5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나옵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나오지만 이거는 잠언에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은 없어요. 그냥 공포심에 가까워요. 너 함부로 허약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입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라.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약간 욥기와 전도서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머네요. 약간 공포고 넘사벽이고 약간 하나님을 그렇죠. 그런 코엘렛에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제. 자기 인생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아무 말이나 막말이나 다 해놓고 막상 자기의 죽을 날도 무섭고. 무서우니까 막말을 하는 거죠. 공포심이 있으니까. 전도서를 한번 나중에 또 해야겠네요. 예, 책도 쓰셨는데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코엘렛을 디스를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때 잘 수습을 예. 하시는 걸로. 근데 참고로 말하면 제가 전도서랑 욥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예, 다른 거 역사서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라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면 잠언의 특징들을 많이 하겠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여호와의 뭐 질서라든지 또 그 의인화된 지혜도 나왔고 여호와 경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또 다시 강조하자면 잠언의 주제가 지혜 문학의 주제가 있다고 사람이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여호와 경외를 보더라도 이거는 잠언하고는 확실히 고통의 문제도 그렇고 다 달라.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예. 조선일보가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과 오마이뉴스가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네, 다르고 그리고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그래서 지혜 문학을 단순히 발전론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지혜 주제는 뭐 이거다 하면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콘텐츠를 내용을 따라가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설득이 되셨으리라 드는데 혹시나 또
그럼에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AS를 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잠언을 읽는 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혹은 뭐 목회자가 아니라 잠언을 읽는 일반 성도들이 이 잠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건강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제일 큰 지금 얼마 전에 네. 가신 거기 하늘나라 가신 분 공토에 있는 그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좋아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유명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새벽기도에 오면 갔다 오시면 라디오를 틀어요. 그 모은 목소리가 항상 나왔어요. MBC에서도 한동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밖에 막 어느 이제 그분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날씨를 줬습니다는 말을 항상 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밖에 막 태풍이 와요. 라디오 켜면은 하나님이 참 좋은 날씨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녹음을 해서 그렇겠죠. 하여튼 항상 그 말이 나와요. 난 제가 어느 날 잠언 그분을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정확한 구절은 생각 안 나는데 개미처럼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래서 뭐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시옷 발음이 유독 항상 하시고 뭐 11조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미 자모리도 개미가 한 봐라. 개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봐라. 너 이거 정신 차려라. 나오잖아요. 우리도 개미처럼 살자. 예, 그러니까 거기서 윤리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근면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식인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부자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장로 안 주잖아요. 안 주죠. 네, 뭐 그래도 뭐, 네, 거의 못 봤습니다. 네. 또 뭐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뭐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장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젊은 애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도 장로를 잘 안 주더만요. 헌금을 좀 많이 해야 주잖아요. 그 아마 법에 몇 세 이상 이런 게 있을걸요? 네, 저는 그 좀 네. 어이없는 게 네, 네. 이런 교회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왜 네. 걔들은 장로 안 시켜주고 그러게 말이야. 낮은 사람은 하는 일 네. 별로 없어요. 아니, 장로 안 시켜도 되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가? 좀 발언권이나 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줬으면 좋겠어요. 네. 청년들한테도. 그리고 11조 안 하면 장로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네, 또 그러고 목적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잘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 설교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교수님 두 분을 놓고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교수 두 명 놓고 설교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요? 영어로 돼요. 영어로요? 뭐 당연히 영어로 하죠. 영어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 걔는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 2세예요. 영어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학점은 제가 잘 나왔어요. 그거 왜 잘 나왔냐? 그 친구가 이 잠언을 전교했어요. 이 잠언, 이 내용을 했는데 그 친구는 히브리어 이제 분석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탁소를 LA에서 했는데 진짜 가난하게 와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성공했다. 그 나도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설교가 물론 잘했는데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꽝이죠. 예,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런 거죠. 잠언의 구조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언 1장에서 9장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구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근데 10장부터 29장까지가 있고 30장, 31장은 마지막 엔딩인데 마지막 나오는 부분인데 10장부터 29장까지는 구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격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속담도 있고 수수께끼 같은 말도 있고 훈기도 있고 여호와 잠언도 있고 또 세상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반세상적인 이야기 있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판 대조하는 것도 있고 미덕을 가져라는 내용도 있고 지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훈에 대한 내용도 있고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내용을 집어냈을 때 그것을 1장하고 9장의 문맥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장에서 9장의 문맥이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지혜와 교훈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그 메커니즘 속에서 토라를 내면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내 심장에 임플란트 시키고, 그리고 모든 바른 길과 선한 길을 열심히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적인 잠언과 격언의 목적이 잠언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7절까지 읽으면 뭐라고 되냐면 이 미덕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캐릭터. 내 안에 선한 미덕과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감정, 감성, 어펙션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이 격언들을 부지런히 사는 거를 살아감으로써 내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추구함으로써 나타나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개미처럼 살아라. 게으르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윤리적인 내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잠언이 전체가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메커니즘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한 것이지 부자되기 위한 거다. 뭐 탈무드나 참고로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와 유태인 교육의 그 기원이 어디 있냐면 벤시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예, 집에서. 근데 벤시라가 어떤 책을 베꼈냐? 잠언을 베낍니다. 예, 벤시라 외경에 있는 건데. 아, 그래서 그 벤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와 경외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탈무드 공부하면서 아이비리그 보낼 때 탈무드를 읽히죠. 애들한테. 유태인처럼 공부해야지 네가 이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노벨상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언하고 잠언들은 하위적인 목적이지 잠언의 메커니즘, 잠언의 해석학에서 궁극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격언과 잠언을 말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혜와 교훈과 여호와 경외의 그 메커니즘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잠언 13장 11절 있잖아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라. 코인에도 돈 모아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가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날아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 경외.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잠언을 마치 그 아까 뭐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요즘 뭐 많이 특히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읽는 어떤 자기 개발적인 또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으로 소화하기보다는 그 지혜와 교훈 그리고 야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리고 그 틀이 1구장의 내용의 중심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을 해서 그 안에서 잠언을 해석해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절대 자기개발서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고 그 아까 말씀하신 임플란트를 해서 야훼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고 뭐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네. 뭐 거의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걸로. 예. 이 박사학위 하면 지혜는 문학은 제가 오늘부로 좀 다시 공부하는 걸로부터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하신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그럼 이스라엘 역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언의 특히 이제 후대의 현재 형태 형성되어진 그 시점에 뭐 잠언 2장이라든지 31장은 엔딩에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세기 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네. 망하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보면은 새 언약 개념이잖아요. 즉 기존의 모세 언약이 끝나고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시대의 언약은 뭐냐? 저는 이제 그 언약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언약이란 말 자체 계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토라를 심어주고 토라를 심어줘서 토라를 내면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교육이 필요 없는 잠언처럼 교육이 필요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토라가 뭔지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따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배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삶의 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곧말은 사람이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잠언 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의 내용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그 새 언약과 일치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에스타파일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럼 왜 잠언의 마지막에 아크로스틱 그 알파벳의 A, B, C, D 그 있잖아요. 알레프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어 아크로스틱 포엠처럼 외우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시가 현숙한 여인 시가 나오느냐. 그럼 진짜로 이런 여성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런 여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은 놀고 먹어요. 그렇죠. 부인이 집안일 다 하고 비즈니스 어머니고 슈퍼 어머니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자매들이 예. 잠언 31장을 읽고 시험에 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물론 고대 사회 교과서로 쓰여질 수 있지만 바로 잠언 8장의 문맥에서 가지고 가서 읽어낸다면 이 여성에 대한 성적인 갈망. 결혼하고자 하는 갈망. 그게 아가서도 연결되거든요. 아가서도. 아가서도 그 여성에 대한 불붙는 듯한 욕망이 있잖아요. 남성이 갖고 있는 불붙는 욕망. 그게 바로 소피아, 여성, 소피아,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갈망으로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인 에샤타이를 갖다 붙이면서 이 여성을 만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어마어마한 갈망. 그 여성을 네. 갈망하듯이 지혜를 갈망해라. 어떠한 여성을 사랑의 마음, 그 성적인 욕망, 결혼의 욕망을 가지듯이 지혜를 갈망하라는 거죠. 맥센스한가요? 네? 뭐 이해가 좀 말이 되나요? 맥센스 하냐고요? 네네. 매우 네. 근데 그 기도하셨던 내용하고 굉장히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할 그 열망으로 네. 주님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열망으로 네.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네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도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잠언과 지혜문학에 대해서 권지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저희끼리 하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드백을 주시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물론 파일럿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일단 올해까지 시한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 기동연구 느헤미야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